제다 신약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이제 재성이라는 것에 대해 제대로 아셔야겠죠. 재는 절대로 재물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접근해버리면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죠. 물상으로 봤을 때이 재라는 건 일단 이게 멀리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뒤나 과거로가 아니죠. 이건 앞을 향해 있는 거예요. 관성과 인성은 나란 비겁을 중심으로 이건 과거에 해당하죠. 그리고 식상과 재성은 나를 중심으로 여기 미래에 해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진짜 제다 신약이 되려면 팔자에 식상과 재성만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제다 신약이죠. 만약에 관성 인성과 제다가 같이 있으면 그건 진짜 제다 신약이 아니에요. 특히나 관성이 같이 있으면 이건 아무리 제가 많다고 해도 제다 신약의 성향을 잘안 띄어요. 이게 앞이나 미래를 향해야 할 재성이 결국 이제 과거인 관성을 향해 버리기 때문이죠. 특히 관성이 뭐 연월일주에 있으면 더 그렇고요. 시주에 관성이 있으면 이 관성임을 받는 시기가 아무래도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제다 신약의 성향을 띠게 되죠. 이건 정관이니 편관이니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재생관이든 재생살이든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찌되었든 관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건 아무리 재가 많아도 진짜 제다 신약은 아닌 거예요. 진짜 제다 신약은 식상과 재성만 있는 거예요. 그게 제다 신약이죠. 그러면 재라는 건 뭘까요? 재는 큰 틀에서 보면 어떤 앞이나 미래를 향해 있는 글자예요. 그래서 재가 많으면 일단 사람이 좀 현실성이 떨어져요. 뭔가 계획을 짜거나 할 때도 이게 좀 터무니없는 경우들이 많죠. 지금 처한 현실의 어떤 상황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뭐 앞으로 꺾일만한 거를 그런 자신의 모습만 상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게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재라는 건 뒤를 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뒤를 보기보다는 이게 앞만 보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다 신약이 되면 이게 뭐 자기 반성이라든지, 뭐 자아성찰 그런 부분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다 신약은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라는 재물이 많으니까 제다 신약이면 사업 많이 하라고도 하죠.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제다 신약은 사업을 잘할 수 있는 구조가 절대로 못 돼요. 왜냐하면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이게 나를 돌아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만 과거의 나를 통해서 잘못된 건 고치고 바꿀 건 바꾸고, 그렇게 하면서 사업을 이제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이 되어야죠. 근데 제다 신약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런 과거를 통한 자기 반성이 잘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업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제다 신약은 과거를 통한 어떤 문제점을 찾기보다는, 아, 계속 해보고, 뭐 부딪혀보다 보면 어떻게든 될 거야. 라고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다 신약은 사업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업을 하려면 무조건 관성이 같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 자기 반성이니 뭐 자아성찰이니 이런 걸 가장 잘하는 게 관성이에요. 근데 또 관성만 너무 많아버리면 이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잘하려면 이게 재와 관의 적절한 균형이 가장 중요해요. 재가 한 7에서 뭐 80, 관이 뭐 2에서 30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죠. 그리고 재는 이게 하나의 즐길거리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 뭐딱 하루에 휴가가 주어진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뭐 비겁이 많거나 식상이 많은 팔자들 같은 경우는
내가 그 하루의 휴가 동안 놀러 갈수 있을 만한 곳들을 추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합리적 판단에서 내가 놀러 갈 수 있는 것과 놀러 갈 수 없는 것을 구분하려는 거죠. 근데 재성은 조금 달라요. 재성은 그런 합리적 판단보다는 일단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최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멀다 해도 그 하루 동안 갔다 오기가 설령 버거울지라도 재성은 가는 거예요. 그게 재성이 가진 어떤 이제 마음가짐이죠. 근데 팔자에 재성이 많은데도 뭐 성향이 이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건 어떤 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몸이 아프거나 많이 아팠다거나 그런 식으로 어떤 계기가 있는 거죠. 하지만 재성이 가진 어떤 기본적인 성향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다신약이 되면 뭐 정말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갑자기 우동이 먹고 싶어서 일본까지 우동을 먹으러 갈수 있는 팔자가 이런 제다신약들인 거예요. 어떤 현실적인 상황보다는 나의 즐거움이나 그러한 것들이 더 우선시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마음가짐의 밑바탕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재라는 게 멀리, 이게 미래를 향해 있는 글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면으로는 사람이 좀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제다 신약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다 신약은 아무래도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죠. 이게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다라는 뭐 그런 느낌보다는 지금의 현실을 이겨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오롯이 뭐 미래에 이게 집중한다라는 느낌에 더 가깝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다신약은 현재 내 역량은 안 되는데 너무 높은 목표를 잡기도 하고 지금의 힘든 면에 있기 위해 뭐 노는 것에만 완전히 매달린다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제다신약은 제가 많아서 내가 약해진 게 아니에요. 제가 많아서 너무 멀리만 내다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게 핵심이에요.